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805g의 매우 특이한 둥근 형태의, 네. 딱 얼핏 보면 운석 같은 느낌. 네. 색깔은 완전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네, 한 800g 정도 되는 운석이 기본 떨어지는 것에 800g 정도면 충분히 운석일 가능성이 높죠. 네, 오도리 해수욕장에는 운석이 옛날에 유성우처럼 떨어졌을 것이라는 학설을 제가 막 주장을 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돌, 전혀 거기에서 맞지 않는 돌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 하나 발견됐는데, 이건 전혀 다른 돌이에요. 그리고 자석이 아주 매우 특이하게, 이것도 보르카보나도 다이아몬드처럼 자석에 붙습니다. 그리고 자승감이 거의 이렇게 완전 딱 달라붙진 않지만 살짝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몸에 좋은 자승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자승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붙어요. 딱 달라붙어요. 요 정도로. 그런데 완전 달라붙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살짝 떨어져요. 요렇게 해야 몸에 인체에 예, 균형 잡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뭐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승은 캠블라이트가 갖고 있는 즉 카보나도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자승감과 일치하다는 뜻이죠. 색깔이 완전 까맣지는 않는데 약간 국방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우량음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외모로 보면 포스를 보면 거의 뭐 운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너무 타원형도 아니고 딱 운석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외모도 보면 이제 화산탄 종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있는 거와는 완전 다릅니다. 조직 구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이렇게 어떤 그 금속 질감이 있는 게그 운석 같아 보여요. 네, 그렇지만 결론은 내리지 말고 일단 좀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몸에 그리 좋아 보이는 같이 색깔로 보면 몸에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다른 색깔, 까만색도 완전 다른 비소 색깔하고 좀 일치하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네, 이렇게 이런 구조. 보통 운석에서 이런 구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화산 지형에 갔을 때 특이하게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할 때는 이런 구조보다 조금 달라요. 근데 골지처럼 생긴 이런 형태, 이거는 이제 금속 질감이 있는 거죠. 철, 니켈, 코발트가 적절할 때 이런 식의 구조를 있고 킴블라이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카보나드가 아닌가? 네, 지금 현재 의심은 새로운 형태의 카보나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특이한 카보나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이 보면 색감이 금속 재질감이 나죠. 운석에서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요런 게 자주 있거나 비슷한 게 있거나 하면 제가 또 알려드리는데 완전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오도라이트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걸 발견했으면 800g 정도 됩니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앵두금 승부 분석소 한국광역보석 감정원입니다.